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금 수급 상황,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쉽지 않은 시장을 구하러 두 분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떠한 특징이,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성장주 위주로 그 투심 유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장주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확실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장 전부터 시장을 바라보신 분이 그렇죠.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오전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수급 총평에 성장주 투심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하방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성장주를 주어주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현재 오후 2시 17분 기준했을 때는 성장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잘 버틴 이유가 개인 덕분인 것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그래도 국내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어제랑 그제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장 개장하면서 동시효과가 좋아서 그래도 뉴욕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12시 50분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을 유지해주면서 성장주 투심이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뉴욕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경기 방어주들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고 다행히도 뭐 삼성전자나 SK 관련해서 투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조했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기조는 유지해도 무방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성장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투심이 유지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금리나 어떻게 될지 네. 기대감이 멀어지나 싶다가도 기대를 안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올해 2회까지는 또 가능하게 보실까요? 일단 파월 의장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입장을 다르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연초부터 그랬거든요. 뭐 올해 금리 인하 3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얘기했던 발언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고심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그런 압박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제 뭐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미국에 대한 그런 고용이라든가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이거 조금 인플레 부분이 아직 진정이 안 됐으니까 금리 인하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 쪽을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어디 한쪽만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오늘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4,50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도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600선을 지켜주는지 지지해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지수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는 그렇게 많은 매도량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건지 2,600선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추가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2,500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시면서 이번 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외부적인 리스크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근데 우려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잘 살펴보시면서 우선 코스피 2,600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확인해볼 때 수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움직이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요, 외국인들은 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사실 정유 사업은 괜찮은데 배터리 쪽은 안 좋은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랜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DB하이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아를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현재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파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월덱스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별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 쪽은 특히나 주가의 급등락이 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의 등락폭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하나 마이크론, 세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피롭틱스,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향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코스피 안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아를 기관은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이 외국인들의 기아를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 세 번째로는 DI, 현대로템,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 쪽 안으로 현재 매수 들어가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다르죠. 외국인들은 현대 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기관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 수급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은요, 코스닥 안에서 JNTC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DIT, 그리고 세 번째로는 PSK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GST,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오늘 반도체 중심을 좀 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테스를 가장 코스닥 안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롭틱스,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아 스템캐몬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테마적으로 좀 담아내는 수급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기아와 HD 현대 엘렉트릭이 기관과 외국인 다른 표정으로 담고 있는 게 좀 특징 있게 보여지는데요.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수급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네 개의 특징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여로 팀장님께서 레뷰 코퍼레이션 그리고 LS 엘렉트릭 가져와 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에코마케팅 그리고 더존 비즈온을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레뷰 코퍼레이션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강력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이제 어제 오후쯤 나왔어요. 정기장 마감하면서 틱톡이 국내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에 디지털 광고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서 접근할 종목,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좀 구분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레뷰 코퍼레이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인데 이 레뷰라는 매칭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매칭 플랫폼 상에서 인플루언서, 광고를 구하는 인플루언서랑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이제 광고 모델을 원하는 광고주들 간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계에서는 의뢰를 캠페인이라고 부르더라고. 공급 계약을 캠페인이라 부른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에서 안정적인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틱톡샵이 국내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는 종목들은 뭐 모비데이즈나 FSN, 플레이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조금 순환매, 낙수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정말 거래대금이랑 수급이 정말 좋은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된다든가 어떤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나온다든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매국 끊음을 잘하신 분들 위주로는 모비데이즈랑 FSN 플레이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24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매도보다 우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들어왔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기관까지도 순매수를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업종퍼가 436.56인데 12개월 선행퍼가 11.96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상당히 있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외국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오후장에서는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좀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에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에코마케팅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오늘 상승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반적인 상승세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제를 빼고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9거래일째 쭉쭉 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원래 사실 에코마케팅 같은 네. 경우는 본업이 광고 대행업인데 사실 그 안다라는 레깅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실 그쪽에 지금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글로벌 스킨케어라고 해서 믹순이라는 운영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파켓이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뷰티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이 글로벌 스킨케어 믹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틱톡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광고 대행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다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한 그런 서브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틱톡과 같이 연결을 해서 사실 이 에코마케팅 자체가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틱톡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다가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더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틱톡에 대한 효과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오늘 가져 나와 봤고요.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지만 좀 크게 보시면은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33,15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사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번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틱톡 광고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마케팅 뷰티뿐만 아니 본업뿐만 아니라 뷰티부터 뭐 틱톡까지 요즘 핫한 이슈나 테마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조정을 받은 후에 좀 좋은 위치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LS 일렉트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늘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요즘 들어서 전력 설비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홍군형이 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년 360을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실적 피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대외적 매크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실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2차 전지를 손절하고 계시지만 전력 설비랑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악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매크로 변수 시장 자체를 압박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굳이 나온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어떤 공략하고 싶으셨던 분이었다면 지금 관심 가지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궤는 비슷합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모든 궤는 마찬가지인데 전선주는 솔직히 조금 좀 리스크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에 있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은 코스피에 있다 보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블록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감안하고서 내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키우고자 하신 분들은 전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매를 잘 못합니다. 저는 손절을 진짜 못해요. 라고 하신 분들 전력설비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전방 교체 수요만으로 이제 전력설비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력설비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요 커버까지만 봤으면 좋겠는데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TSMC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수요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유 두 가지, 예기치 않았던 부정적인 뉴스 한 가지가 추가되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구리 원자재 가격도 금이랑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더더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에 한해서는 거래대금 실려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X 일렉트릭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종가가 빵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업종 대비 저평가 상당하고요. 일간 변동성이랑 거래대금만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을 바짝 쫓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1등이 될 거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기대 순위를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13만 5천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워낙 또 전선 관련주 인기가 많았어서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LS 일렉트릭 지금 실적도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특징주 더존비즈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더존비즈온은 4월부터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고 4월에 꾸준히 좀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ERP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를 좀 크게 보시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소식과 함께 상승할 모멘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 효율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24년도에도 그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이 4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계속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한 기관의 수급이 이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더존비존 한번 지금 공략해 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존비존 수급적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금 수급 상황과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